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은 이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전부 온 가족이 다 아는데 이거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다 망가진 거, 말 그대로.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번 거는 BHC가 이겼어, BHC 잘했네, 우와 이번 거는 BBQ가 이겼어, BHC 잘못했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비에이치씨와의 첫 통화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저 장홍희 PD입니다. 아, 네, 네, PD님. 먼저 이제 사장님께서 뵙고 어떤 내용인지 듣고, 네,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인터뷰 누가 해야 되고 등등을 제가 회사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문지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질문지 받고 다시 통화하시는 걸 하시죠.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BHC의 요청에 PD수첩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BHC 측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만나서 설명부터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BHC의 임금옥 대표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BBQ 측의 주장만 가지고는 절대 방송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BHC 측에서도 원하시는 만큼. 네, 저도 우리 쪽 인터뷰도 절대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아. 다 결국 다 해서 따뜻하게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뭘 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적극 정말로 좋은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MBC도 실패하고. 좋은 기회라고 했던 BHC 측은 인터뷰 하루 전 돌연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회의 결과, 네,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네. 뭐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방송이 될 경우에는, 네, 뭐 저희가 담당 PD님과 작가님께도 어떤 민영상으로 책임을 지시하실 겁니다. 이후 BHC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BHC에서는 PD수첩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먼저 접근해왔고 홍보팀장이 KBS를 소개해준 뒤에 A씨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경찰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진술하는 등 A씨가 주도적으로 공익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박현종 회장은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200억 이상을 가격 인하를 했다. 증인은 제보자 모 씨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언론사하고 연결만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예, 그게 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중간 중간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했습니다. 자, PPT 보시죠. 제보자 김모 씨하고 BHC 홍보팀장 김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경찰에 진술해야 될 내용들을 상세하게 코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를 연결시켜준 것 외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BHC 홍보팀장이 개인적으로 이거 한 겁니까? 의원님, 그 아니 그거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저거는요, 저희가 저 관련 그 자들을 저희들이 그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이 홍보팀장이? 우리 저 대표님은요, 정인은요, 관여한 바가 없죠? 저는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 제보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모 씨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굳이 국내로 들어와서 언론사를 연결시켜 줄 테니 경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세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은 이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KBS 보도 후 윤 회장이 18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윤 회장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회장이 횡령 혐의를 인정해 회사에 18억 원을 변제한 것은 사실일까? 당시 수사 과정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현수님 부분은 그냥 제안해서 그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자체를 저희가 17억 원을 거기서 변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것이지 그 부분이 혐의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갚았다 이런 의미를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BHC는 제보자 A의 진술 번복 배경에 BBQ의 회유와 압력이 있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진술서는 BBQ가 A씨에 대해 횡령으로 재수함과 동시에 진술 번복 회유와 압력을 수차례 가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BHC 대표가 제보자 A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윤 회장의 형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진술 번복을 해달라 요청받았다는 제보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네, 녹취 파일 뭘 갖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지금 변호사 비용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컨설팅 계약 연장 안 했으냐, 변호사 비용 왜 해결 안 했으냐, 힘들다. 제가 그런 내용으로 전화했던 거 아마 녹음했을 거예요. 제보자 A는 당시 BBQ에서 소송을 당해 몰려있을 때 BHC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제보자 A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는 박 회장. 박 회장에 대한 원망 때문에 진술 번복을 한 것은 아닌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진술서에 쓰신 내용이 팩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보자 A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술서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HC는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6개월간 컨설팅을 계속했다며 그에게 미국 진출을 위한 자문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 최초 A씨의 제보 이후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BBQ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BBQ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